소망교구 장경대 안수 집사입니다. 첫 번째 1일차부터는 제가 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 영적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3시간씩 하자 제가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9시 뭐 10시 12시까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 이게 승리가 되면 축사도 반드시 역사하리라 보고 해서 이제 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2일차, 3일차 가면서 여러 뭐 팀도 나눠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희 자체적으로 영국수사 군대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가장 제가 이제 오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장 우리 팀원들에게 가장 뭉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강대상에서 저희 8명, 9명이 팀 축사를 다 끝내고 여기서 이렇게 쭉 그 좀 춥죠? 10시 한 겨울인가. 근데 기도를 1시간 이상 저희들이 방언으로 하는데 이제 그 1시간이라는 게 감히 그렇게 길다? 아니에요.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경대 집사가 언제 저렇게 변했지?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네. 저 완전 변방에서만 안디옥 변방에서만 계속 뭐 냉난방 한다고 목사님도 수수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순간에 이제 저도 변해야 될 때가 됐고 또 주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기회에 또 최미지 목사님의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우리 박영우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감동 수없이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는. 근데 아직 덜 깨어져다 보는데 이제 최미지 목사님이 찬스에 저를 이렇게 좀 들어 쓰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이 기도를 하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여호수아 군대팀은 이 치유 축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루에 3시간씩 모여서 하자,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사 이 사역으로 해서 자신 있게 저도 집이 나간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이런 또 성도들에게 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시고 이 축사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도 됐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 치유 축사가 물 만난 고기가 됐어요. 제가 뭐 가정사 우리 팀들한테는 다 나눴지만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올해면 30년째 정신분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사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저는 기쁜 거예요.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법 해답을 못 찾았어요. 해답을 못 찾았는데 이 밤에 이렇게 맨날 모여서 축사하기도 하고 저는 집에 가서 또 훈련합니다. 남편 놓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나가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은 딱 뭐가 엄마 종아리에 거절해요 뭐 이렇게 해요. 이제 시어를 하고 저를 하고 한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더 많이 일을 하시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 남편 이제 누워서 호흡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뭘 마셔 이 거절해요 막 이러면서 마셔 그러면서 성령으로 태워줘 그러고 나가 집 깨져 막 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남편하고 같이 호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체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 가서 다 토해내고 그래서 또 내가 나가 또 욱 가서 또 나가더라. 남편이요 여기 어젯밤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성구영신이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고 일어나고 어머나 막 박수 쳐 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어머 하나님 이렇게 어머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훈련한 지 5일밖에 안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법이구나. 아, 이젠 다 죽었어. 막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 밥이야. 여호수아 군대에 깃발을 우리 가정부터 꽂자. 내 남편부터 꽂자. 뭐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고요. 참 누구도 마라. 내 밥이다. 막 이렇게 막 자신감이 아 충천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황영철 장로입니다. 아 저도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큰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매일 이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우선 제일로 감동스러운 게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는 거. 모여서 두 시간씩 치유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우리는 방언 기도를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아주 뭐 한 10분 할 때도 있었는데 젖 먹던 힘까지 다 붙여가지고 크게 하자. 그리고 옆에 막 놀랬을 거예요. 최대한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손들고 크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막 줘야 삼창 부르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한 10분 하면요. 막 땀이 나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똑같이 우리가 배운 대로 준비 기도를 쭉 이곳에 보혈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그 준비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같이 전체가 똑같이 읽고 나서 이제 때로는 자가 축사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우리가 할 때 자기 스스로 할 때 우리가 옆에 들어주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축사자 피축사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만 하지 말자. 우리 가족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이제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10분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기가 그러니까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돌렸어요. 이분이다, 바로 이분. 우리 남편 됩니다. 누구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돌려놓고 사진을 보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암 떨어지도록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에 야 이것은 치유의 시작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지경이 자가 축사 두세 사람 그다음 우리끼리 우리가 이제 좀 치유 받았다면은 이제 가정 축사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 축사역이 넓어지면 뭔가 큰 이제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태풍으로 큰 교회 부흥이 오고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강주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제 복음 통일로 세계 복음화로 나가는 시초가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그 최민지 목사님 팀이 와가지고 첫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최초로 실습을 할 때 제가 그 이사랑 권사님 이제 실습 대상으로 앉아서 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쪽 귀가 이명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 걸리고 나서 3월, 2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엄청 심해서 이제 좋아하는 커피도 조심하고 이렇게 원래 이제 좀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잘 때도 듣고 막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조금 있었는데 희한하게 한쪽 귀는 아예 사라지고 이쪽 귀는 아직 한 약간 40% 정도 남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양쪽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 이렇게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쪽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 또 여긴 남겨주신 또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제 치유 중이고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최민지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큰 그릇을 안에 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수많으신 분들이 함께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든 생각은 우리들을 먼저 이렇게 세운 뒤에는 반드시 또 제2의 제3의 그런 사람들을 그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려고 필요한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겠다. 이제 이런 그 우리 목사님께서 그 원하시는 정말 여기 그 2층까지 가득 채워지는 예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저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만했던 그 마음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제가 늘 그 어떤 일을 제가 이렇게 시키면 제가 되게
뒤로 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 아이가 그 즉시 순종 안 하면 우리 가정이 죽는다. 즉시 순종이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의 완전 머릿속에 딱 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셀리더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안 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며칠 만에 제가 그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바꾸셨어요. 늘 그 말씀을 그거 들을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제 잘못했어.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잘못했어. 용서해. 그동안에 내가 주님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즉시 순종했잖아요. 네, 제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엄청나게 이번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교만을 깨뜨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 자체가 또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제가 그래서 저희 가정이 아이들까지 2023년에는 다 셀리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받았을 때 제가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호흡도 하고 온몸을 다 주님께 맡겼더니 우리 그 우리 팀 중 하나가 한 분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제 딱 등을 뒤에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뜨거워요. 그러면서 이제 뺄 걸 빼면서 채워주 있는 것을 제 머릿속에 성경 66권을 인쳐줄 때 제 머리가 막 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채우고 나서 제가 자리에 딱 앉아서 머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제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온몸에 진동을 하면서 막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 주신 그런 그 교육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지 정말 제가 또 순종했더니 또 내려놨던 것들도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최미지 목사님의 그런 그 교육들 또한 저에게 받게 하면서 제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주에서는 이영주 집사입니다. 이번에 그거 우리 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팀들하고 이제 각자 이제 연습하는데 어느 날 이제 연습실에서 제가 늦었어요. 연습하고 다 가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옆방에서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앉아갖고 너무 잘하는 거 앉아서 보고 저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걸 받았는데 제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완전히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류마티스 병원도 있고 류마티스 그게 병도 있는 거야.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치유를 받는데 막 제 손을 대는 순간 제 몸이 주체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완전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완전 떨리면서 온 진짜 발끝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채워주시는 거는 덜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그 나갔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고 내 몸이 휑한 거예요. 느낌이 휑해가지고 막 이게 막 어지럽고 막 비들비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주님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고 제가 너무 몸이 휑합니다. 주님 우리 저기 목사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채워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 안수를 받고 또 배 목사님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러니까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직접 일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디옥교회는 주님이 다 불러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안디옥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팀 이름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헬라어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자 해서 두나미스 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 기존의 그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방법을 조금 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미지 목사님이 왔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 3년, 우리는 수십 년을 이렇게 다 나름대로 우리들은 다 해왔어요. 근데 그걸 못했던 것이 뿐인데 이번에 마침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셔가지고 이 터치를 해주신 거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미 스탠바이가 돼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됐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그 축사 치유 그거는 별개인데 저는 예언 쪽으로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예언 받았을 때가 그때 보였던 게 눈 감고 있어라 해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눈이 떨리면서 보라 색깔 구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그 받고 와 신기하다 하고, 이제 어제 송경신 예배 때 이제 마지막에 여기 올라와서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이거죠 안수 기도. 근데 이제 제가 막 방언하다가 이제 초록색깔 연기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깔 점점 진해지더니, 근데 이제 와 또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손 대는 순간 그 초록색이 금색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빛났어요, 금색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그 안수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몇 분들은 막 그냥 가잖아요. 막 에이 저거 받아서 뭐해 뭐 어?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가시니까. 저는 어제 봤거든요.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다 오셔가지고 이게 이거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팀명이 화평입니다. 저는 이 치유 사역하고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여기에서 병 들고 또 귀신에 눌린 자, 그 모든 분들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강주와 이 전라도와 이 나라와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마 치유되고 예언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그 치유사역 한 가지만 딱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받은데 우리 장로님이에요. 우리 고재혁 장로님이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눈을 감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입에서 이 그 시커먼 이런 연기 같은 것이 뭉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이 치유 사역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한 또 치유 사역할 때 머리가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명나무 팀을 섬기고 있는 차강희 안수 집사입니다. 저희 생명나무 팀은 그 치유 사역 한 다음부터 계속 모여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는 그 와중에 한 두 분 정도 실제로 조그만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 2년 전부터 이명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른쪽 귀는 오른쪽 귀도 심하고 왼쪽 귀는 그냥 왕매미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심했는데, 축사사역 하면서 오른쪽 귀는 완전히 다 없어졌거든요. 오른쪽 귀는 완전히 없어지고 왼쪽 귀도 거의 한 이제 조금 거의 한 80%는 다 이제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생명나무 팀은 우리 안디옥 교회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그냥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레시티 태초의 팀 현명진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너무 간증과 팀장들의 그 정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이번 그 우리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좀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일을 보지 마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식 안수 집사입니다. 저도 최미지 목사님 받기 전에 안수 받기 전에 늘 성령 사역하면서 제가 사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머는 발이 뜨거워요. 발이 뜨겁고 손이 조금 뜨겁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 목사님이 또 저에게 뭐 발하고 손하고 정말 좀 뜨겁다는 그런 예언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2부, 1부 때 좀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1부 때 왔는데, 그, 이제, 묵상 중에서 우리, 예배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보일러 그냥 1부 때는 보일러 딱 덮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2부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어서 한데 좀, 그 방송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봐보니까 2부 때는 앞에 여기만 그 좀 하얗고 뒤에 쪽은 좀 어둡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 통해서 보니까 참차 차근차근 그것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사역들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왔던 터라 이렇게 축사를 통해서 어떤 그 막 건강이 회복됐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되게 축사를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통해 얻어진 은혜를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그냥 그 어린아이가 동화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글자를 읽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축사를 통해서 다 이제 그 저희 가운데 있는 이성과 논리의 영 다 떠나가 하고 이제 다 쫓아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말씀이 이게 정말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 말씀이 이렇게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 말씀 읽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제가 막 알리고 싶을 정도 막 이마 여기 막 해가지고 막 저희 그 리더분들하고 이제 청년 리더분들하고 이렇게 매일 그 영성 생활을 이제 말씀 큐티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은 너무 이렇게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를 그 방에도 막 정리해가지고 막 공유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어떤 축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좀 큰 변화가 저에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